오늘 아침의 말씀 에스더 6장 14절부터 7장 10절까지입니다. 에스더의 잔치와 승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신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면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신속하게 일을 하여 주시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집단 학살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방화가 일어나거나 또 산채로 묶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이런 많은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박해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선교사들 많이 지금 내보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개입을 하시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까? 사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시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는 낮고 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나중에 보면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 보면 좋은 일들이 되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의 걸음을 이해하겠느냐? 시편 77편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우리가 발견하기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욥기 9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금방 일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에스더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연약한 목소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처음부터 자기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 성공,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일이 나타난 것은 에스더의 그 용기 그리고 미모도 한모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좋은 결과들을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에스더의 삶에 경건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경건함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각오를 하게 되고 죽기 살기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그 고백을 하면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한 후에 왕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살리신다, 경건한 자를 지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 환난에서 경건한 자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는 것은 지혜가 없는 권력이라는 것이 참 무의미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또 누구나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왕이 한 일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화나내고 또 잔치를 즐기고 나라의 재산을 축내고 그리고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지도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해서 한민족을 말살하는 일과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인격이 부족하게 될 때에 이것이 정말 많은 해악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같은 데 보면 지혜로운 한 사람이 성을 구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지를 못한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을 구하는 것은 정치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혜로운 사람이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한 가지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또 그 지혜라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참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에 우리는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어리석다는 것은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나서 후회하고 돌아보고서 후회하는 그런 삶을 자꾸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 일을 되풀이하는 것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의 그 결과가 얼마나 큰 범위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정하고 행동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 나중에 우리들의 삶에 영향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이 아하수레 왕은 자기가 한 그 행위가 자기 아내에게 치명타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하만에게 반지를 내주면서 내 생각대로 행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자기 아내를 죽이는 것이 될 줄을 그 당시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는 결정, 우리가 하는 행동, 그 당시에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고 행하였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그것이 다시금 우리 가까이로 돌아온다. 좋은 행동, 좋은 선한 행위들을 할 때에 그것이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좋지 못한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그 결과를 우리가 먹어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일들, 결정들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기도를 단지 하나님께서 뭘 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영향을 나에게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하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성급하게 결단을 내리고 허락을 해주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것이 자기 바로 옆에 서 있는 왕후를 죽이게 되는 그런 결정이었고 결국은 그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해악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에스더의 그 말은 짧은 말이었지만 대단히 힘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서 잔치를 연기를 하면서 다시 잔치에 나와 달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성경 자체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묵상해 볼 때에 왕 앞에 정말 반드시 해야 될 말, 한두 마디로 요약을 해서 무엇을 구할까? 뭐 자기가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붙잡혀 왔고 이런 얘기를 줄줄이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 핵심을 요약을 해서 한두 마디로 왕에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걸로 자기의 요청을 다 요약을 하였습니다. 대단히 강력한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대단히 강력한 그런 요청을 왕에게 하였습니다. 왕의 그 사랑의 호소를 하였고 또 왕의 그 긍휼의 호소를 하였고 또 왕의 정치적인 그 센스에다가 호소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왕에게 대단히 큰 손실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짧은 그 단어, 짧은 문장 속에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다 들어간 그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에 그 요청이 정말 정확한 요청일까? 무엇을 우리가 달라고 구하는 것일까? 그 구하는 것이 나와 내 민족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구하되 큰 것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땅콩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에스더의 마음에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민족을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도 큰 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땅콩을 구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 가정이 행복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큰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행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지혜의 가치가 높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높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